뉴스, 미국의 제레미 에봇입니다. 세계 랭킹 7위, 24살 179cm, 코치는 유카사토, 안무는 쇼트 프로그램 쉐린본이 맡고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음악은 비틀즈의 A Day in the Life. 제레미 에봇 선수는 트리플 악셀 점프에 의해서 그 점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점프 역시 영향을 주는데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3회전으로 다시 한번 연결했죠. 3회전, 4회전 컨비네이션 점프. 아, 트리플 악셀. 네. 앞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점프죠. 트리플 악셀 3회전 반점프.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바로 스핀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지막 점프죠. 그렇죠. 네. 아, 올해 세 번의 점프 모두 성공시킨 건 처음인데요. 제레미 에봇 관건이었던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켰고 세 번의 점프를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플라잉 스핑. 네, 음악의 구성에 맞춰서 회전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는데요. 아주 인상 깊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9위를 차지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쇼트 무실로 프리스케이팅 9위로 결국 최종 순위 9위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 선수에게는 쇼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올해로서는 최고의 연기고 올 시즌으로서는 한 번에 네, NHK 트로피에서 이렇게 완전한 연기를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핀과 스텝까지 이렇게 더 열정적인 연기는 올 시즌 최고의 연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점수 83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 NHK 대회에서 네. 받은 성적인데요. 첫 번째 요소였던 트리플 플립과 트리플 토우. 네, 3회전, 3회전. 컨비네이션 점프. 쇼트 프로그램이니만큼 그 컨비네이션 점프가 필수 과제인데요. 네. 아주 회전이 후반부에 갈수록 강해지죠. 두 번째 점프였던. 예, 3회전 반. 트리플 악셀. 실수로, 예, 이어지면서 나머지 요소에서
지난번에 또 이렇게 실수로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뭐 부드럽게 랜딩을 했고 그 다음 동작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이렇게 난이도 높은 요소를 스텝으로 연결시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난 2008년 고향에서 열렸던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었던 제레미 에봇. 네, 그렇죠. 일단 이 선수 가진 기술 점수와 또 프로그램 구성 점수에서 그 선수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78점인데요. 오늘 기량이 좋았던 만큼 더 높은 가산점이 기대가 됩니다. 네, 2009년, 2010년에는 자국대회 1위였는데 그동안 세계 무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네, 시즌 11위에 그쳤죠. 그리고 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요. 그동안 81.05를 받습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 다섯 가지 구성 점수에서 아주 7점대를 받았고요. 트리플 악셀에서 가산점은 없었습니다.